네. 이제 제목은 크립토 윈터 속에서의 NFT 시장 현황을 지었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이 윈터 시즌 동안 NFT 거래량과 흔히 이제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NFT의 뭐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리고 NFT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코로나 걸린 지 4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말하면서 이제 기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하려던 거를 다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뒷부분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가격과 NFT 거래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 따라서 일단 NFT 거래량 자체도 비슷하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 자료 같은 경우는 듀온 애널리스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저는 사실 이 이더리움이나 크립토들의 프라이스가 떨어질 때이 NFT들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로우한 단계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NFT이고,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든 투자 수단이든 가장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접할 수 있는 분야가 NFT라고,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NFT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대로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 볼륨이라고 하면 거래량인데, 확실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블루칩 NFT,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BAYC, 뭐 문버드, 나이키가 인수한 클론X, 아즈키, 이런 이제 NFT 프로젝트의 플로우 프라이스 차트도 이제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이 크립토 가격과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블루칩 프로젝트들도 이제 가격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윈터를 조금 세게 맞고 있다고 볼수 있는 시장 현황인데, NFT 시장의 현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투자 손실을 대부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NFT를 투자 수단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본다면은,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이탈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탈을 하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은 학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NFT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크립토 시장 사람들도 단순히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빌딩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NFT 시장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팅만 하면은 흔히 말하는 페이퍼 핸들, 가볍게 날려버리면은 뭐 가격을 두 배, 세배 먹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변하는 태도를 보였고, 흔히 이제 그 전까지는 로드맵이 척척척 있고 거의 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드맵을 보고 백허가 누구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NFT 프로젝트에 투자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독특하거나 이색적인, 아니면 이 지친 시장에 조금 활기를 넣어주는 이상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NFT를 컬렉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이제 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변했다고 저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자면은 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IRL 요즘 이제 NFT 시장을 보면은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웹3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현실 웹2에서 만나고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통해서 안심이나 스스로 이제 홀더들끼리 만나면서 안심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이제 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FT 시장 변화로는 이제 역설적으로 커뮤니티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꽤 많은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가 이탈하면서 당연히 이제 팔고 떠나가니까 바닷가가 하락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하입이 하락하고 하입이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홀더들,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현생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운더들 입장에서는 빌딩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차 거래를 해줘서 수수료를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도 수수료를 통한 이 프로퍼티,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더 운영하거나 이제 빌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을 이 베어리시한 분위기 속에서도 결집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계속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새 시장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을지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고도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프로젝트 팀 또는 그 홀더들이 자발적으로 이 이벤트나 인 리얼 라이프 행사를 개최하고 기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다 옛날에 있던 그 민팅 사이트나 디스코드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시회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포럼 뭐 전시회나 뭐 그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이 NFT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클레이튼 최초 뭐 NFT 프로젝트인 도지 사운드 클럽 같은 경우는 LG 생활공간이라는 이제 대기업과 손을 잡아서 이제 전시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뭐 믹스 오디오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토크 전시회나 뭐 이런 거를 개최하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홀더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로 NFT 행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월인가 이제 시행된 NFT 행사인데 이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제가 이 참여해서 느꼈던 점은 단순히 NFT 투자자 아니 수집가, 파운더뿐만이 아니라 작가 아니면은 친구 따라서 온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게 맞는데 이각 프로젝트 팀이나 시장 참여자들, 홀더들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이제 이 시장을 이겨가기 위해서 이런 IRL 행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홀더를 중심으로 직접 이제 그 홀더의 이제 컬렉션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열었고요. 레이즈 고메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오프라인 레스토랑이랑 이제 협업을 맺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NFT 프로젝트인데, 이 베어리시한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홀더들을 초대해가지고, 사적으로 이제 IRL 행사를 진행하고, 더 친근감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사실 뭐 잘
작은 규모,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죠, 상대적으로. 이제 NFT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BAYC나 두들 홀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 홀더들끼리 만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서 파티 분위기에서 놀고, 인증샷 찍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점은 민팅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의 그 민팅하는 방식을 이제 민팅 프로세스가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한창 붐이 불어일으킬 때는 NFT 프로젝트 민팅권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트위터에 인증하고 홍보하고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이제 이런 오리지널 갱스터, 화이트리스트, 퍼블릭 등을 이제 구분해서 차등적인 혜택을 얻고 프로젝트 팀에서 홍보를 안 해도 대부분 완판되고 높은 거래량이 형성되었었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중간 단계, 과도기에서는 이제 가스피가 과도하니까 또 봇이 너무 많, 이제 민팅을 하는 봇이 너무 많으니까 더치 옥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된 방식의 민팅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또 이때 한창 유행했던 게, 제네시스, 그러니까 기원이 되는 NFT 프로젝트에서 2차, 3차 NFT를 또 발생시키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파생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기존 제네시스 NFT 보유자들한테 가격 할인이든, 민팅 보장이든, 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민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민팅만 하면 돈 버는 시대가 지났고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학습을 했고 더 소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는데 프리민트라는 이제 아예 가격 자체가 0이더나 뭐0 클레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팅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활발한 2차 거래 수수료를 이제 노려서 이제 그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빌딩하거나 진행시키는 건데, 사실은 이 프리민트가 아예 없는 방식은 아니었고, 옛날에 크립토펑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리민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그때는 너무 선구자였어가지고, 프리민트를 했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샀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투자 수단으로도 인식하니까 이제 경쟁 민팅을 했어서 이제 초창기 민팅 방식으로 했었고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프리민트로 또 유행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소극적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독특하고 이상한 NFT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프랭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프랭크,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프랭크 번역기 뭐 모스 코드 해가지고 프랭크 번역기를 통해서 뭐 헬로 에브리원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하는데 프랭크라는 밈으로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이제 트위터를 장악했었고 그 전까지는 정말 스타트업처럼 너희가 이게 완판이 되면 우리는 뭐몇 월까지 뭐를 만들 거고 내년 3월에는 메타버스를 만들 거고, 우리 뭐 이런 걸 보장할 거야 라고 했다면은, 이 프랭크, 이런 프로젝트들은 구현되지 않거나 기약 없는 로드맵을 이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디스코드에 가도 헛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의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괴상한 프로젝트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NFT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고블린 타운이라는 NF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 이제 유가랩스 NFT 프로젝트인데, 이게 알려지기 전에도,
트위터, 얘네가 트위터 스페이스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보이스 소리를 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에 참여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괴상한 소리만 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맵도,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나 이제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NFT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런 이상하고 독특한 프로젝트에 눈여겨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NFT 이제 시장 현황 말고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를 모아서 말씀드리고 또 커뮤니티 매니저, 커뮤니티 매니징에 대한 논의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추후 NFT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예측해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다 낫고 자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한 다음에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